현대자동차나 기아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하는 그런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도시공간 구조는 그 사회의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단순하게 아 우리가 더 뒤떨어져 있다, 이쪽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밀린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대부분의 건축 자재는 외국서 수입하는 걸로 아는데 미국 포함 현재 전 세계 건설 자재값이 폭락하는 중이고 미국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아졌는데 왜 한국만 건설 자재값이 오르나요? 이거는 건설사가 사재기를 해놓고 거짓 핑계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전 세계 건설 자재값은 떨어지는데 한국만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제가 공사비가 많이 오른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그 얘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되게 유명한 레미콘 회사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레미콘 가격이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건설비가 계속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거냐. 그분 말씀이 자재값이 올라서 건설비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요소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건축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건설 환경 같은 것들, 노동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면서 시간도 준수하고 뭐 폭염 때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런 안전 설비들과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일을 하면은 그만큼 단위 시간당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그걸 기간에 맞추려면은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회장님의 답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많아서 건설 자재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사비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되게 복합적입니다. 건설비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저희도 보면 야근도 점점 줄어들고 옛날보다는 그리고 제가 다닐 때보다는 직원들의 월급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페이도 좋아졌고 연봉도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게 좋아지다 보면은 그게 다 비용이 올라가는 거가 되는 거죠.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복합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단계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어떤 환경들이 좋아지게 되면 그게 다 가격으로 맨 마지막에 누적돼 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홍콩만 가더라도 홍콩은 어디를 가든 지하철하고 쇼핑몰과 주거하는 집과 구름 사다리 같은 걸로 연결해서 편안하고 쉽게 만들었는데 한국은 왜 굳이 주거단지와 지하철 쇼핑몰, 회사 건물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하철에서 집으로 갈 때 신호등 길을 많이 건너고 또 건너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고 사고 비율도 늘어나고 할 텐데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홍콩에 비해 한국은 지금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은 도시죠. 이 구룡반도 같은 경우에 뭐 뒤에서 오는 산도 있고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좁은 면적이어서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항구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 안 가서 뭐 은행이 있고 그 옆에 주거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를 구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 다 2층 높이, 3층 높이에서 브릿지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복합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비 오는 날도 우산 하나도 안 쓰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그런 복합 고밀도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상복합의 공간이다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역사도 되게 짧은데 도시계획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와서 구획을 나누면서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 때 여기는 상업시설, 여기는 주거시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평면적인 2차원적인 도시계획에서 3차원 입체적인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런 도시에 가게 되면은 1층은 다 상업시설로 되어 있고요. 2층부터 오피스나 주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상업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판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처럼 1층부터 10층까지 높이에 막 상업시설 간판이 붙어있는 그런 도시 환경도 안 만들어지는 거고 상업이 1층에 있으니까 1층을 걸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행 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입체적인 도시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층에 아케이드가 있고 내가 2층, 3층에 살면은 1층에서 요리하는 사람 그 식당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 냄새가 올라오고 시끄러워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또 일리는 있어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런 소음 문제나 냄새의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그러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내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주거공간에서는 좀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업시설의 저녁시간에 시끄럽거나 냄새나는 것들이 분리가 되는 장점은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쪽으로 도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얻은 거가 있다면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했죠.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동하면서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하는 그런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홍콩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보행 친화적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도시공간 구조는 그 사회의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거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단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동차 중심의 사회는 별로 좋은 사회는 아닌 거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행 친화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조금 더 고밀화된 복합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공간의 패턴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아 우리가 더 뒤떨어져 있다. 이쪽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심 내에서는 자동차를 좀 적게 쓰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자율주행차를 쓰게 한다든지 뭔가 그러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게 필요할 것이고 그게 되려면은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거가 버스 전용차로 만들듯이 자율주행 자동차만 따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혹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내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두든지 간에 이동을 할 때 자율주행 차선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아이언맨 돔이 진짜 자연재해를 버틸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형태가 이렇게 이글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기체역학적으로 가장 넘기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풍압을 일반적인 건축물은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되게 저항을 크게 당하는데 이게 이제 완만하게 돼 있으면은 바람이 넘어가기도 쉬울 거고 우리 거기서 배웠던 건 똑같아요. 간사이 공항에서 지붕의 모양이 유선형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또 하나는 돔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실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돔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언맨 집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좋은 방법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그거를 풍선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냥 이런 풍선 모양으로 그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바람을 주입해가지고 팽팽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철근, 대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콘크리트를 양생을 한 다음에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가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단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건 단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땅이 확보돼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 외에는 별로 쓸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방식이긴 한데 분명히 자연재해는 도움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슈퍼카 제조사 맥라렌 본사가 그렇게 잘 만들어졌다는데 한번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맥라렌 본사 건물 저도 듣기로는 첫 번째로 여기가 잘 지어졌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제 한국 타이어 광고할 때도 뭐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 건축가를 딱 집어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노먼 포스터 사무실에서 한 건데 뭐 약간 태극마크처럼 생겼어요. 동그란 거에 이 위쪽 태극마크에 건물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 태극마크 물로 돼 있는 그런 구성으로 띄우고 있죠. 이게 뭐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앞에 있는 넓은 수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열 비열이 높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쿨링이나 히팅 같은 데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앞에 수공간이 있다면은 디자이너가 결정을 할 때 그러겠죠. 이 앞에 수공간이 있고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공간을 볼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적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S자 태극마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서 수공간이 접하는 면적을 좀 넓히는 거죠. 이거는 이 전략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MIT 대학교의 알바알토가 설계한 기숙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전략입니다. 찰스 강가에 모든 학생들이 찰스 강 뷰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숙사 방들이 이렇게 웨이브 치는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인면이.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거기서 딱 기능적으로 90도로 돼서 이렇게 각각의 연구시설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동그란 구간에 S자로
수공간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 기능적으로 쫙 그 각각의 오피스 블록들을 설치를 하면은 각각의 길이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길이가 달라지니까 긴 곳에는 긴 하나의 시설에 뭐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들어가면 되고 짧은 데에는 인원수가 적은 부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이 그 회사 내의 부서에 따라서 약간 플렉서블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되게 모든 것들이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건축학과 재학 중인 학생인데 매스 스터디에서 매번 막혀서 결과물에 만족을 잘못하는데 매스를 접근할 때 어떤 방식이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여기서 질문하기 매스 스터디가 뭐냐면은 이게 형태를 이렇게 보통 우리 옛날 어렸을 적에는 스티로폼을 깎아가지고 매스는 덩어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디자인할 때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질문하신 분은 저학년 학생인 것 같은데 이게 접근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매스를 결국에는 우리가 인식하기 쉽게 추상화시켜야 되잖아요. 뭔가를 조작을 하려면은. 그래서 건축가들은 예전에는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덩어리로 추상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티로폼을 잘라가지고 저도 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자르고 형태가 아름다우냐 이렇게 설계를 디자인했는데 이거는 저는 잘못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요. 형태는 매스 스터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매스 스터디는 그러니까 매스에 대한 형태는 문제를 정의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형태여야 되는 거죠. 매스 스터디에서 막혔다라는 얘기는 디자인의 순서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 거예요. 문제 정의를 처음에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단계죠. 문제 정의, 그다음에 그거의 해결책, 그다음에 그거의 결과물의 형태. 그럼 3번이잖아요. 근데 매스 스터디에 막혔다는 얘기는 3번부터 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문제 정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제약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가 뭔지, 그리고 내가 풀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게끔 설계의 순서를 좀 바꿔봐 주세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Q&A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